본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3회 성경 퀴즈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 생명도 귀하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적 사항을 생각했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야곱의 열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시조가 되었고 사사 엘론과 선지자 요나가 이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 성을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의 선지자였습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함,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성읍인 나사렛에서 예수님도 성장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나사렛의 지역이 스불론 지파의 지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애의 중요한 사건인데 스불론 지파는 결국 스불론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특별히 스불론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세렛, 엘론, 야르엘의 후손들이 생겼다고 했었고 그들이 지파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광야 방랑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막 동편에 이사갈 유다 지파와 함께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소디 아들 갓디엘이 가나안 정탐자로 뽑혔다. 결국 이 지파에서 갓디엘이 정탐꾼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구조사 때 모세를 도왔다. 모세가 인구조사할 때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시대 열두 지파 중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았다. 상당히 번창하는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스불론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면은 이 스불론 지파는 나사렛을 포함하여 갈릴리의 낮은 지역에 위치한 땅을 분깃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은 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리브와 포도와 밀의 다수화으로 유명한 농산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스불론 지파는 예수님께서 이 지파의 성읍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세 번째 크게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 스불론 지파는 상당히 용맹스러웠다. 사나이다웠다는 거죠. 그리고 애국심이 강했다. 참으로 애국하는 자는 이 스불론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하나를 이루었고요. 전쟁에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생명도 중요시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와 같이 생명을 바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차지하는데 이사갈보다 우선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계시록 7장 8절을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지파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단점을 보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는 지파의 지위에 있어서 항상 후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다섯 번째 몇 가지 교훈을 봤는데요. 첫째는 스불론 지파는 지파의 순위상 항상 후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때는 최선을 다해 앞장을 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봉사자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하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해나가는 이 스불론 지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뒷절에 앉았지만은 어려운 일은 솔선수범하는 스불론 지파는 오늘 우리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스불론은 이사갈의 아우인데도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형이 우선권이 있는데 이사갈보다 스불론이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그 원인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뜻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의 질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차자가 또 혹은 막둥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4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경건한 자를 찾는다. 순위에 상관없이 경건한 자를 찾는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경건치 못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스불론 지파의 퀴즈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불론의 어머니는 누구냐 했는데 스불론의 어머니는 창세기 30장 2절을 읽어보면 레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는 스불론의 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창세기 46장 14절을 읽어보면 세렛, 엘론, 얄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은 어디에 거하게 되었냐 했는데 창세기 49장 13절을 읽어보면 뱀에는 해변, 해변가가 좋은데 그 해변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시내 광야에서 세 번째 인구조사 시에 스불론 지파의 장정수가 몇 명이었냐고 했는데 민수기 1장 31절을 보면은 57,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모압평야에서 했는데요. 이때 스불론 지파의 장정수는 얼마냐 했는데 민수기 26장 27절을 보면은 6만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모세는 스불론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냐 했는데 모세는 스불론 지파를 축복할 때 민수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면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스불론 지파는 항상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또 바다와 모래에서도 감춘 보배를 찾아서 풍요를 누릴 것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는 드보라는 바락에게 누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냐고 했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시킬 때에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가라 했을 거 보면은 이 스불론 지파는 결국 여자 사사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중창을 들어보면 스불론에게서 누가 내려왔다고 했나요? 했는데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중창을 혼성 이중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사사기 5장 14절을 보면은 그때 그 노래 속에는 스불론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상당히 강력한 군인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홉 번째, 다윗 왕을 도운 스불론 지파의 군대는 얼마나 되었냐. 이거 보면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5만 명이 되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다윗을 지원하는 군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퀴즈, 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나요? 했는데 열왕기하 15장 29절을 읽어보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 결국 이 스불론 지파는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그 땅은 어느 지파의 땅이냐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 결국 이 스불론 지경에서 예수님은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번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전에 고통과 멸시를 받았으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화롭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예언했나요? 스불론 땅이 원래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천대를 받던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다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 했냐 했는데 이사야 9장 1절로 보면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불론 지파에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몇 명이냐 했는데 계시록 7장 8절을 보면은 1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모두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 4절에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의 수는 14만 4천만이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의 숫자고 각 나라와 각 족속에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14만 4천에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